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유닛 27 관계 부사는 우리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은 좀 자세히 다룰 수 있을 할 거고요. 오늘은 유닛 28, 29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여서 GQ Advanced 2 48페이지 펴신 다음에 설명 들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48페이지는 뭐 설명할 건 별로 없고요. 내용은 많지만 우리가 흔히 접속사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1, 2반들이 떠오르는 게 이제 명접 이런 거죠. 명사 접속사, 뭐 명접 that, whether if 이런 거. 그 다음에 형용사절 접속사. 선생님 형용사절 접속사 형접은 뭐예요? 어제 그제 배운 관계 대명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적, 뭐 시간의 부적, 뭐 조건의 부적, 양보의 부적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접속사를 세 개 나눠서 배워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접속사 뭐야? 그러면 이 세 개가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놈들은 이제 크게 접속사를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이놈은 종속절 접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명답을 이용해서 하나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 I am a good student. 난 생각해, 나는 착한 혹은 좋은 학생이라고 형접, 뭐 이렇게 떠도 걔를 봐. 빨리 달리고 있는 저 걔를 봐. 형접, 부적, 뭐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시간 부적 when I enjoyed, 난 즐겼다, 뭐 스윙 수영하는 것을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주절과 종속절이 나눠지죠. 보통 주절은 주인이 되는 문장, 종속절은 그 주절에 그냥 속한 문장. 보통 종속의 종이 그 슬레이브, 슬레이브 그 나쁜 말이긴 한데 노예라는 뜻이죠. 종이 그 시종. 그래서 요놈이 주절이고 나는 생각한다 요놈이 주절이고 요놈은 그냥 동사의 요 think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게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주절 종속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절은 저 개를 봐 이게 주절이고 요 빨리 뛰는 앞에 있는 너도 선행사 꾸며주는 종속절이에요. 주인이 아니고. 그 마찬가지 요놈이 주절이죠. 그 요놈은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얘네는 종속절. 얘의 부사인 종속절입니다.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로 나눠질 수 있는 게 이제 종속절 접속사고 오늘 배울 건 등위 접속사인데 교재부분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별게 없어요. 이제 등위 접속사는 그 주종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냥 동등하고 연결하는 놈이에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라오스와 타일랜드, 라오스와 태국, 그죠? 그 다음에 over beautiful, 늙었긴 하지만 아름답다. old and beautiful의 주종관계가 없잖아요. 대등한 형용사, 형용사, 단어, 단어. 그 다음 sing songs and dancing together. 나는 즐긴다,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같이 춤추는 것, 동명사, 동명사. 대등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없었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주절과 종속절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대등하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1번에 적어놓으시면 돼요. 대등한 연결에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대등하다. 문법적 대등. 써놓으시면 돼요. 문법적 대등. 문법적 대등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구랑 구랑 연결할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가 이제 투부정사 구도 있고 동명사 구도 있잖아요. 근데 문법적으로 대등하다는 건 투부정사 구면 투부정사 구랑 그 다음에 동명사 구면 동명사 구랑 연결해야 돼. 마찬가지 문장이면 문장 단어면 단어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하는 게 등위 접속사를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49페이지에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49페이지 B는 이제 접속부사 접속부사라는 뭐 문법 용어는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이 접속부사는 좀 다른 게 문장을 문법적으로 연결하진 않아요. 그냥 문법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의미, 내용적으로만 연결해요.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나고 접속부사 뭐 예를 들면 게다가, 따라서, 뭐 반면에, 다른 한편에 이런 거 나오면 다음 문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문 보시면 한 문장이 끝나고 온점 찍힌 다음 접속부사 나오고 다음 문장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 1과 문장 2는 사실 문법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B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암기고요.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몇 개 필기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에 이제 for example 나오는데 그거 밑에 이제 for instance 쓰면 돼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할 뜻이고 요것도 예를 들면 할 뜻이에요.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 therefore, thus 동의어 넘어가시고 in fact 사실 besides, moreover, furthermore 게다가란 뜻인데 거기에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하나 더 in addition 요것도 게다가입니다. 그다음 뭐 on the contrary 반대로 otherwise 그렇지만 likewise 이와 같이 in this way, however 뭐 for example 거기 나와 있네요. for instance 그다음에 대신에 뭐 다른 한편 nevertheless in the meantime 요거 외우셔야 되는데 제 예상에 90 그냥 모든 1, 2학년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지 않을까 암기하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오늘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요 접속부사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독해서 중요하고 문법에서 중요해. 그래서 나중엔 꼭 외우시고 오늘은 왔다 갔다 해도 뭐 어떻게 뭐라 해 볼 수가 없는데 그죠? C로 넘어갑시다. C는 뭐 1, 2반에서 워낙 많이 강조해가지고 접속사랑 전치사의 차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옵니다. 전치사는 뒤에 어려운 말은 명사 상당 어부라고 그러는데 명사 상당 어부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이 옵니다. 뭐 대절 외절이 그죠? 선생님 투부정사 구는 안 오나요? 투부정사 명사조용법 구도 명사 상당어군데 전치사들이 투부정사는 뭐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거 하면 뭐 마시는 거 drinking, to drink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 뭐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we are talking about dining out만 되고 to dine out, about to dine out은 안 돼. 전치사들이 투부정사는 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접속사 뒤에는 이제 주어 동사가 온다.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이렇게 단어, 이름, 명사가 온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암기죠. 자, 첫 번째, because 때문에란 뜻의 접속사는 because고 전치사는 because of due to다. 거기 하나 적어볼게요. thanks to. 요건 해석이 덕분에. 요건 때문에랑 좀 다른 게 때문에 뒤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thanks to 거기에는 긍정적인 내용만 와야 된다는 거 적어주시고 동안에 접속사는 while이고 전치사는 during이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동안에 전치사가 during밖에 있는 게 아니죠. 전치사 for이 있죠. 이것도 동안에. 그래서 during이랑 for이랑 뒤에 오는 걸 나눠서 외우셔야 되는데 for 뒤에는 보통 숫자가 오고요. 그냥 단위가 오죠. 그러니까 during 뒤에는 그 기간의 이름이 옵니다. 그래서 during 뒤에 오는 게 보통 vacation, holidays, 뭐 break, winter break, 겨울방학 이런 이름이 오고요. for 다음 이제 5 years 뭐 3 months 뭐 5 days 7 뭐 minutes 뭐 4 hours 이렇게 숫자 펴서 단위가 오는 게 4이라 생각하면 되고 드링은 이름이 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불구하고 양보 접속사죠. do, although, even if 네 가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전치사는 두 가지 despite, in spite of 근데 despite of는 없습니다. despite 한 단어고요. in spite of 세 단어 두 개밖에 없어요. despite of는 없습니다. 일단 before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있는데 이제 1, 2, 1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가능하죠. 당연히 after, before 뒤에 문장 주어 동사가와 접속사 after, before야. before, after 뒤에 단어나 명사가와 그럼 전치사 before, after야 할 수 있겠고요. since는 좀 적어놓으세요. since가 접속사로 쓰였을 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때문에 뭐뭐 이후로 뭐뭐로부터. 근데 전치사로 쓰였을 때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뭐뭐부터 뭐뭐 이후로 그죠? 적어두시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 since 접속사 때문에랑 동의어가 because에 is 나중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등위 접속사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 and가 그리고의 뜻이야, but이 그러나의 뜻이야, or이 또는이야, 여기 나오는 for이랑 so도 나오는데 등위 접속사 for은 때문에, so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개는 문장과 문장밖에 연결을 못해요. 이 두 개는
등접수상이 한데 단어 단어 일단 뭐 구구 연결하는 건 아니고 문장과 문장 밖에 연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성격이 대등한 연결함은 뭐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1, 2반에선 그냥 짚고 넘어갈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예문 보시면 He likes to play soccer and 그 다음 투에 바로 쳐 있죠? Go skiing이도 되고 to go skiing이도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부정사 구가 연결돼 있으면 and나 but 뭐 all이나 연결돼 있으면 to는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to가 웬만하면 생략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실 때 뭐랑 뭐랑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투부정사 구랑 투부정사 투플레이랑 투고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라고 설명하셔도 되고 아니에요 투디에 동사원형 플레이랑 고가 연결되어 있어요 설명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등이 연결이라는 거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전명계 연결인데 이제 전명구를 연결시키려면 전명구랑 연결해야 돼요. 등이 접속사로는. 물론 똑같은 전치사에서 뿐일 필요는 없어요. 전명구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자, 뭐 넌 거기 갈 수 있어. 버스 또는 차로 by bus or train. 자, 단어랑 단어 연결해 주실 거면 전치사를 앞에 한 번만 써주시고 확실하게 그 다음에 나는 전명 단어 단어 연결이고 난 전명구 전명구 연결할래 그러면은 이렇게 전명구 두 개 써서 확실하게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반반 섞으면 안 돼요. 근데 단어 단어 연결하면 단어 확실하게 연결하고 전명구 연결하면 전명구 연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만. 그 다음에 명령문 다음에 and 올라오는 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명령문 다음에 and와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올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10번 이거는 해석도 정확히 알아야죠. 자 A와 B 둘 다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룰입니다. 여기서 Either A nor B, A와 B 둘 다 X 둘 다 아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Not A nor B,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 근데 이거 의미가 다르죠. A뿐만 아니라 B도 해요. 그럼 얘는 요 놈이랑 비슷한 놈이 아니에요. 요 놈이랑 비슷한 놈이에요. 의미상 A와 B 둘 다, 둘 다 오케이. A뿐만 아니라 B도 둘 다 오케이. 얘는 A는 아니고 B.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요 only는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요 also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not only A but B 해도 됩니다. 요 놈이랑 똑같은 게 이제 나오나요? 아, 잘 나오네요. 그것도 A뿐만 아니라 B도 왜 여기는 앞에 B가 오는지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의미는 알았어요. 의미는 알았는데 문제는 요 놈들이 주어 자리 왔을 때 얘네랑 동사와 나올 텐데 이제 주어 동사 스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스위치할 건가? 자 both A and B는 무조건 복수 취급해 주시면 돼요. 사실 영어에서 and로 연결된 건 다 복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 그 다음 either A or B는 B에 스위치한다? 그럼 나머지 다 B에 스위치해. 다 B에. 뒤에 나오는 분들. 근데 요 놈은 B를 앞에 쓴 이유가 있어. 요 놈은 요 앞에 있는 B에 스위치해. 그래서 요 as well as A는 그냥 요 놈 뒤에 그냥 꾸며주면 해서 하면 돼요. 주어가 얘입니다. 그래서 이제 B as well as A로 외우고 다 B에 스위치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보스의 B는 무조건 보스 취급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either he or she is. 뭐, neither he nor they are. 그 다음에 not he but I am. Not only but they but also we are.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맞춰요. I as well as he 이제 안 됩니다. I as well
as he. 예, 스위치 조심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51번의 practice step 3번을 몇 개만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일단 3번에 1번 볼게요. 일단 그 아까 제가 여기 쓴 거가 등위 상관접속사라고 부르는데, 물론 용어는 중요치 않지만 등위 상관접속사로 문장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 밑에 있는 그 두 문장의 공통점을 봐야 돼요. 자, this book isn't new. 이 책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It, 여기서 말하면 this book이겠죠. It is interesting either. 이것은 흥미롭지 않아 또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 때 이 책은 새롭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아 만들 건데 뭘 쓰래요? neither A nor B 쓰래요. 이미 neither에 not이 들어갔죠? 그래서 this book 뒤에는 isn't에 not은 빼줘야 돼. neither에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어려운 말로 이중부정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답이 this book is까지 쓰고요. neither new nor interesting 해서 형용사 형용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2번은 쉽죠? 왜냐면 we should까지 나와있고 should 뒤에 동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번도 쉬워요. was까지 똑같고 앞뒤 문장이, 그 다음에 exciting 흥미로운, heartwarming 뭐 가슴 따뜻하게 하는 형용사 형용사 쉽고요. 4번도 마찬가지 별로 안 어렵네요. 뭐 쭉 나오고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게임에서 어떤 게임에서든은 is not 투부정사고 but 투부정사 is 다음에 투부정사고 두 개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근데 5번에요. 5번은 공통점을 잘 보셔야 돼요. 5번은 앞에 있는 게 공통점이 아니라 to be cleaned 청소되어져야 한다가 공통점이에요. 그럼 주어자를 들어간 거죠. 자, not only 이건 but also 이거는 필요하다 청소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잘해줘야죠. need에 need라 쓸 건지 need라 쓸 건지 스위치 잘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